오늘은 예수님의 기도 두 번째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입니다. 같이 두 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기도 두 번째입니다. 모든 말씀이 다 그런 것처럼 정말 묵상하고 묵상하고 더 깊이 볼수록 사실은 더 깊은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자, 예수님 왜 이렇게 기도하셨는가? 왜 이렇게 기도하셨는가?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요한복음 13, 14, 15, 16, 17장까지는 마지막 광야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마지막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전에 있었던 그 하셨던 메시지를 모아놓은 것. 그래서 이 12장밖에 안 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 달리는 것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에 그렇게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건 이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 이제 그 직전의 상황인 거죠. 바로 직전은 아니지만, 1, 2주 전에.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이 어렸을 때부터 성경 보고요. 나중에 이제 신대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면서는 이해 안 되는 게 진짜 많았어요. 그리고 약간 말씀이 좀 또 저희 성격대로 이렇게 의문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 십자가 질 거 뻔한데 마음이 괴롭게 뭘 괴로워? 그냥 가지. 십자가 질러 오셨는데 뭘 괴롭다고 얘기하셔? 어차피 지실 거잖아요, 또. 근데 뭘 괴롭다고 얘기하지? 아,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로 그 앞에 이때를 위해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구하면서 그러나 나는 이때를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아, 그러려면 뭐하러 얘기를 해? 뭐하러 기대하고 기도를 하고. 아, 저는 막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생각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 제가 담대하게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차라리 이랬으면 이해가 팍 됐을 텐데 괴롭다 그리고 때를 면해달라 그리고 이런 얘기 하다가 또 주님 그러나 이때를 위해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는 이게 막 좀 풀어져요.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 신학적 전제인데요. 나중에 제가 한번 또 마음의 변화를 다룰 때 이거 깊이 다룰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게 초대교회가 아니고요. 4세기 넘어가야 3세기에서 4세기, 4세기 넘어가야 어거스틴이 삼위일체를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기독론의 문제인데 신론의 문제고 그 다음에 기독론이.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인간이냐 이것 때문에 4세기 말에 논쟁이 일어나거든요. 4세기면 400년 AD 400년 만에. 그러면서 이제 그때 정리된 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며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100%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여기까지는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데 이 땅에 사셨을 때 신성으로 사셨어요? 인성으로 사셨어요? 여러분이 그게 정리가 되셔서 지금 얘기하는 거고 제가 중보기도 때 얘기하고 그래서 하는 건데 우리는 이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 대부분의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기적을 행하시고 행하셨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가 신성을 가지고 이 놀라운 기적을 행했다는 거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어렸을 때도요? 아유,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를 져도 이제 안 아플 것 같은 거예요. 목을 박아, 옷을 박아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왠지 안 아플 것 같아요. 그냥 윽 이러다가 끝날 것 같은 느낌. 뭔가 좀 우리랑은 차원이 다른. 그래서 나와는 완전히 좀 다른 어떤 정말 이렇게 인간이긴 인간이지만 그러나 뭔가 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와는 좀 차원이 다른 뭐 그런 분이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성경에 나오는 많은 메시지가 이렇게 행적이나 이런 말씀이 나오면 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라고 우리가 이렇게 접고 듣는 게 있잖아요. 대부분에 좀 이런 일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은 이제 아, 목사니까 저렇게 얘기하지 이런 거 이렇게 여러분들 접고 듣는 게 있잖아요. 예. 아, 나는 직장 다니고 나는 가정주부라 이게 쉽지 않아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접고 듣는 거예요. 이게요 예수님도 그렇게 들어요. 성경을 보면서. 근데 이게 저는 중보기도 그거 하다가 이게 풀어지고 이해가 된 거거든요. 그건 진짜 엄청난 패러다임 시프트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신성을 사용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신성인 걸 부정하지 않아요.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계실 때 인성으로 인간의 인자로 이 땅에 계시면서 똑같은 우리의 인간, 똑같은 우리의 심성을 그분도 다 느끼고 경험하고 그대로 사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완전한 모델이 되셨다. 이게 이해되세요? 이거가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저도 이거 정리하는데 꽤 오래 걸렸고요. 진짜야? 막 이러면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게 지금 저로서 이제 10년도 안 됐어요. 처음 그 얘기를 듣을 땐 진짜 이단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얘기를 하는 중보기도자가 그 얘기를 하는데 어우, 이해가 안 되고 안 믿어지고 속으로 그랬죠. 저 사람 신학을 안 해서 그래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지금은 이해가 돼요. 이해되는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요. 기도할 때 지금 뭘 갖고 기도해요?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그냥 정보, 팩트를 갖고 사실을 갖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진정한 변화는 어디서부터 와야 됩니까? 마음으로 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냥 제가 이게 성경의 모든 것에 꼭 이렇게 주어 내지는 목적어가 꼭 붙어야 돼요. 우리가 변해. 내 인생이 삶이 변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냥 내 이 행동을 바꾸려고 많이 노력해요. 근데 정확한 표현은 뭐죠? 마음이 변해야 된다. 다들 여기서 딱 부닥치죠, 일단. 마음이 쉽게 바뀌나? 마음이 잘 안 바뀌던데? 마음을 바꾼 건 뭐지? 이렇게 이제 자꾸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괴로우니, 주님이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실 때, 그 마음,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마음의 괴로움을 다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 괴로움, 그 고통. 그런데 사실은 이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마음을 담아야 되는 포커스죠. 자, 히브리서 5장 7절 볼까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했다고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자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시죠? 지리를 이렇게 해서 텔레파시로 떠다닥해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성이시니까 영계 모든 걸다 아셔갖고 뭐 아버지 이건 이렇게 하시고 저건 저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써 기도했다. 이게 뭘까요? 마음을 쏟았다는 거죠. 그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 이 마음을 담지 않고 어떤 정보나 그냥 이 팩트만 가지고 기도하려고 그래요. 왜요? 마음이 담아지면 아프잖아요. 힘들고. 이게 마음이 열린다는 게참 진짜 중요한 거죠. 제가 이번에 어느 교회 줄리저 집사님 초청해달라 그래서 연결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를 못 들어서 전화로 며칠 전에 이제 어떻게 잘 하셨냐고 그랬더니 아, 너무 좋았는데 워낙 세게 얘기하시니까 그 교회 몇몇 성도들이 마음에 심히 불편해갖고 상처를 입었대요. 약간 이렇게 왜 그래 그랬더니 율 집사님이 뭐라, 그 교회에서는 그 얘기를 안한 거예요. 아무리 이혼을 했다 할지라도 자녀를 오직 말씀과 기도로 키워야 된다는데 그 사람이 이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내 마음을 알아? 이래가지고 마음에 상처를 확 입은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 할때 제가 그 유튜브로 들었거든요. 특히 오후 예배 때한건 진짜, 아, 저분이 완전히 그냥 막, 할걸다 아는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설교 들으면서 저는 처음 알았어요. 이혼하시고 재혼하셨다는 얘기를 그때 처음 알았어요. 본인이 그걸 경험하고 그 아픔을 갖고 하니까 그걸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아는 거죠. 이혼했던 그 아픔, 그 다음에 다시 재혼하면서 갖는 어려움, 이런 걸 아는 거죠. 알지만 또그 안에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걸 또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마음이 통하고 마음이 아니깐 팩트, 그냥 사실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기도가 이 마음이 담아져야 돼요. 근데 이게 마음이 담아지면 진짜 이게 공감이 되고 한 마음이 되면 그 아픈 마음이 나에게 또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막 아픈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러면 남자들이 왜 단순하고 이런 이렇게 그런지 아세요? 남자들이 이 마음을 다룰 줄 몰라요. 일은 잘하는데 마음을 다룰 줄 몰라요. 그래서 마음이 단순한 게 마음이 탁 닿거나 마음이 탁 이렇게 커넥션이 연결이 딱 돼버리면 마음이 확 열려요. 그럼 마음이 확 무너지고요. 이게 그래서 단순한 거예요. 누군가 자기를 부드럽게 정말 이렇게 뭐랄까 좋지 않은 예인데 자기를 부드러우면서 자기를 포근하게 좀 이렇게 대해줬으면 좋겠대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웬 여우 같은 분이 와서 오빠 그러면서 부드럽게 하면서 탁 얘기하니까 그냥 마음이 열려. 이렇게 단순한 거 이게. 좋은 예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마음을 잘 이렇게 추스릴 줄 알고 닫고 열줄 알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약한 거예요. 굉장히 단순해요. 굉장히 단순. 제가 보기에 진짜 여자분들과 남자는 참 이게 다르다는 걸 충분히 알겠어요. 여러분들 이제 조금 알시겠죠? 아니세요? 나는 모르리라 뭐 이러면서 그래서 그 마음을 공감하고. 그 마음을 담아서 기도한다. 여러분, 이게 회개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마음이 굳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공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이렇게 어렸을 때 그런 상처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그걸 외면하고 직면하지 않고 고개를 돌리는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니까 내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그냥 팩트로만, 사실로, 정보로만 갖고 있어요. 마음은 굳게 닫아놓고.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져요. 그냥 나중에 정말 마음을 열어야 할 때 이게 워낙 닫아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마음을 하나님께 부서뜨리고 깨어진 마음, 상한 마음을 오라니. 너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러는데 마음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이렇게 통제하고 컨트롤할지를 모르는 거죠. 이런 사회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이 얘기가 어렵게 들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마음 주제로 설교하는 게 아닌데. 지금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우리가 정보로만 갖고 있으면 아니 곧바로 돌아가실 거고 다시 부활하실지도 다 아실 텐데 뭘 울고, 약간 원맨쇼 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막 울고 막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 대도 하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해서 태어났다 그리고 이거 스토리를 다 알고 보면 이게 무슨 정보로만 보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안에 일어나는 그 과정을 마음으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대. 다른 말로 하면 그 마음을 담고 마음을 부서뜨리고 그 마음과 함께 기도했다. 정확하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저도 이 마음이라는 단어에 이렇게 익숙하지 않을 때는 내 마음이 괴로우니 그러면 이걸 정보로 받아들였어. 아, 좀 마음이 불편한 것보다 이렇게 정보로만 받아들였지. 이 마음이 괴롭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그 마음이 주님과 함께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것, 하나님과 하나의 마음이 되는 것,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제목 기도한다 그럴 때 막 그냥 정보 올리는 거예요. 하나 이거 해주세요.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정보 이렇게 해서 하면서 마음이 실리지가 않는 거예요. 시편 22편 1절이야.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 아멘. 저는 이거를 말씀을 거꾸로 접해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세요? 이걸 다윗의 시라고 생각 안 하고 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렇게 먼저 접했잖아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사실 이건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죠. 다윗이 고난 가운데 통곡하며 기도했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가 뭐라요? 신음하는 신음 소리에도 듣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다윗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황 아시겠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그래서 정말 버려진 것 같아요. 아무도 찾는 자 없고. 그리고 그게 자기가 잘못한 것도 하고 아니고 억울하고 단지 사울 왕의 그의 이상함에 의해서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 도움이 없는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겠냐고요.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했다니까 그건 이건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 십자가인데 우리는 뭐 십자가를 실제로 질 일은 없잖아요. 네. 삶 가운데는 져야 될 것이 있지만. 그러니까 이건 그냥 아 예수님 수준의 기도다 자꾸 빼버리는데 다윗의 기도라고 생각하니까 다윗이 우리랑 똑같은 인간인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마치 정말 다윗이 십자가를 보고 기도하는 것 같은 그 기도죠. 더 뭐랄까 심오한 것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고난 가운데 기도하시는데 아이고 우리 같으면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그 순간에도 말씀으로 의지해서 기도해. 그 고난에 있어서도 다윗의 고난을 끄집어내면서
예수님이 거꾸로 다윗의 기도를 아는 거잖아요. 시편의 기도를 알고 계시고. 이 고난을 다윗의 그 기도로 표현하면서 내 신음에도 응답하지 아니하셨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런 것들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정말 예수님의 기도, 마음으로 하는 기도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정말 내가 신음하고 아무리 막 그 날 도와줄 사람 찾아도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이런 가운데 구하는 그 기도가 아무 소용없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듣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신음하는 소리 자체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라는 거죠. 요즘에 이제 어떤 분 제가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성경을 안 읽게, 이렇게 남편이 하도 성경을 안 읽어서 막 하루에 10장 그러니까 막 꼭지가 도시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5장으로 줄였다가 그래도 너무 긴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이제 왜 그런 말이 휙 들어가는지 목사님이 시편을 읽으라 그래갖고 시편 5장을 읽읍시다 그랬더니 남편이 너무 좋아하더래요. 금방 읽어. 시편 5편을 읽어요. 그래갖고 시편 5편을 읽어. 이건 10장도 읽겠는데? 이러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읽다가 그 시편에 자기의 마음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갖고 시편 기도하다가 이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막 이 열왕기 상하 뭐 이런 거 보면 막 그냥 사건 중심으로 팩트가 나오니까 별로 마음에 와닿는 게 없는 거죠. 물론 그 안에서 어마어마한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과 이런 것들이 다 녹아져 있지만 처음에 읽을 때는 그런 게 배경이 이해되지 않으니까 그게 이해되지 않은 거죠. 들어오지 않았던 거죠. 시편은 그냥 그 자체가 표현이니까 그 마음이 터치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이 마음을 부서뜨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죠. 제가 아까 찬양을 오늘 이제 종사님 휴가라 제가 찬양을 해야겠다고 이제 영광 관련된 찬양을 하려고 제일 마지막 부른 딱 그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저는 하나 딱 잡으면 그 앞뒤로 다 부르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앞을 찾고 뒤를 찾는데 앞에 찬송가 쫙 있어서 아예 찬송가 그리고 이제 찬송가 말고 복음성가나 요즘 나온 경배 찬양 찾으려고 그래서 그 찬송가를 이렇게 보는데 마음에 자꾸 팍팍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양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인간이 찬송가와 복음성가와 경배를 나눠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마음으로 부르면 찬송 같던 복음성 같던 무슨 지금 오늘날 아니 최근에 나온 건 아주 좋은 노래고 옛날에 불렀던 거는 후진 찬양이고 어떻게 이렇게 되냐겠냐고요. 그러면 아주 옛날에 나왔던 시편은 완전 후진 찬양이게요. 그게 아니잖아요. 찬송가도 대부분 1800년대, 1850년대에 무디에 의해서 그 찬양 인도했던 생키에 의해서 나왔던 그때 당시엔 다 최신곡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이 담아지는 거예요. 정말 모르고 알고를 떠나서 아니고를 떠나서 그 마음이 담아지니까요. 정말 제가 아까 그 찬양 부르면서 우와 옛날에 그거 부르다 은혜 받았던 막 이게 과거가 생각나는 거예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우리 맨날 송영할 때 불렀잖아요. 성가대에서. 아 여러분 안 했나요? 성가대 지휘도 하고 그래갖고요. 다만 내 비는 말 이 뒷부분만 20번 30번 불러보세요. 진짜 마음이 간절해지면서 주님 내가 정말 다만 내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진짜 간절하게 막 부르고 그랬거든요. 그랬었었었어요. 오늘날은 딱, 아, 이건 옛날 꼭 그래 이래버리고 해버리니까 마음이 담아지지 않는 거죠. 근데 상관없잖아요. 옛날 곡이든 최신 곡이든 마음을, 최신 곡을 부르는데 전혀 마음이 안 닿는 긴센트로 입으로만 나불나불 하는 건 진정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닌 거죠. 마음이 괴로우니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깨트리며 온전함으로 정말 마음을 다하여 기도했던 거죠. 이때를 면하여 주십시오. 면하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27절 그 이제 나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 아멘. 여러분님, 목사님이 보통 예화 들을 때 어떨 때 제일 은혜를 받는가, 어떤 예화 이럴 때 보면 이렇게 해갖고 잘 됐다 이런 예를 들면 별로 은혜를 못 받아요. 제가 벌써 우리 교회 성도한테 세 번 들었어요. 지난번 설교하다가 토요일 날 밤에 이 설교 본문이 안 풀려갖고 밤 12시가 됐는데도 이게 안 돼갖고 완전히 갈아엎어서 새로 준비해갖고 새벽 2시까지 하다가 그러면서 들었던 마음을 얘기한 적 있죠. 내일 전쟁 났으면 좋겠다부터 시작해서 지지하는 이 말에 은혜 받는 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냥 설교가 자동 판매기처럼 그냥 나오리라고 생각. 그냥 뚝 놓고 꽉 누르면 찍동해서 설교 한 편에서 딱 나오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목사님도 저래? 이러면서 막 위로가 되고 은혜. 이게 느낌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 되기 전에 이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시간아 빨리 와라. 내가 올라가서 완전히 하리라. 이런 목사님 몇 명 있을까요? 여러분 몇 명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죠? 아, 얘 아시네. 진짜 대부분은 특히 목사님들끼리 모여갖고 주일날이 됐어요. 우리 지난번 이스라엘에 그 투어 갔을 때도 주일날 됐는데 이제 다 목사님들이 모여갖고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 예배를 드립시다. 설교를 누가 할까요?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목사님, 내가 할게요, 내가 할게요, 이럴 것 같으세요? 절대 안 그렇죠. 어떻게 해요? 나 안 해요, 나 안 해요. 내가 모처럼 안 할 수 있는 주일인데 왜 나에게 시키려고 그러냐고. 너 하라고. 서로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그게 뭐랄까 책임을 지기 싫어서 어떤 부담이 이게 지기 싫어서가 아니라 사람의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인간의 마음. 근데 예수님이 동일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참 이게 진짜 한 절 안에 두 개가 있잖아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해 이때에 왔나이다. 아, 요 기도가 아버지여 이때를 면하겠어요. 딱 얘기하고 보니까 이때를 위해서 내가 왔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게 마음으로 읽으니까 이게 주님의 이 마음이 조금 느껴지시죠? 네. 이때를 위해서. 그러니까 제 인간, 온전히 인간의 육신의 그 생각에서 나오는 거는 이 괴로움, 이 고난, 이 아픔을 면하고 싶은 거죠. 이때를 면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기도 말했지만 예수님의 데스티니는 뭐예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다고 본인이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왔다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정말 그 기도의 순간에 본인의 마음을 가지고 진솔하게 기도하니까 이때를 면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이 말과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해서 왔습니다
라는 얘기가 정말 완전히 이율배반적인 두 개가 다른 기도인 것 같은데, 근데 그게 거의 한 문장 안에서 딱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시라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우리는 어떨까요? 이제 마음이 좀 편해지세요? 이제는 여러분 좀 편하게 기도하세요. 괜찮다니까요. 아, 예수님, 하나님은 절대 못해요. 주님, 난 죽어도 못하겠어. 안 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기도해놓고 보니까, 아, 내가 이게 나의 데스티니지. 들어오는 거죠. 아, 그렇게 말해놓고도, 주님, 또, 주님 원하시면 하죠, 뭐. 이게 나오죠. 저도 어제 이제 마음이 조금 더 제 안에 이렇게 급한 마음이 있는데, 이게 저의 급함, 조급함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는 생각이 이번에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갖고 전국 네트워크를 좀 더 빨리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부터 제가 한 번 만나서 제대로 얘기 안 했었는데, 인사만 하고 대전에 있는 목사님과 그 그룹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희한하게 계속 듣게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그 생각이 나갖고, 이스라엘에서 이제 거꾸로 이제 그분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설교도 하나 들어보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어제 대전을 갔어요.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도시 변화, 트랜스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책을 또 이렇게, 우리 이제 그동안 낸 책을 이야기하고 이랬더니, 이거 하면서요, 제 안에서, 막 싫은 마음이 계속 올려 나오는 거예요. 강서희 목사님이랑 같이 갔는데, 오면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옛날 생각나죠? 그랬더니, 자기도 휙 지나간대요. 지난번에 강서희 목사님 설교하면서 그 얘기 했거든요. 제가, 강서희 목사님 여기 성문교회 부목사님으로 있었거든요, 원곡동에. 누군지도 모르고 찾아가서 여기 청년부 담당하는 목사님이 있냐고 했더니 딱 만났어요. 그래갖고 파일에다가 어게인 1907 하는 거를 쫙 해서 그걸 하나하나 펼쳐가면서 쫙쫙쫙쫙쫙 펼쳐가면서 이래서 합시다 그랬더니 진짜 웹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요즘에 하더라고요. 벌써 13년인가 14년 전 얘기인데, 네, 어제 같이 갔거든요. 제가 오면서 그러죠. 목사님 옛날 생각나요? 했더니 난데요. 달라진 건 그때는 파일인데 지금은 노트북 펴놓고 PPT를 펼쳐가면서 설명하는 거 차이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는 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소개를 하고 책을 소개하면서 이 대전을 트랜스포메이션 해야 됩니다. 막 이 열정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 나 또 웹화논 됐다 이 생각이 또 이렇게 올라오면서, 아, 내가 막 이 짓을 또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확 이렇게 올라온. 이게 그냥 마음인 거죠, 마음. 사람의 마음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솔직한 마음이 정직함으로 하나님께 토로하며 하는 것이 사실은 기도를 더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은 없으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하십시오, 일 일어날지어다 이러는데, 대부분 내가 그렇게 할 생각이 없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막 이래가면서 이렇게 되어지는 건, 마음이 담아지지 않는 건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잖아요. 고린도서 4장 10절이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그래서 우리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내가 죽음으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나는 또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제 정말 수준 있는 고백이죠.
어쩌다가 한 번이 아니라 항상, 그러니까 항상 나타났다는 거죠. 아데프 박사님이 이제 한국을 지금 건강도 안 좋으시고 여러 가지로 이제 한국 오시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그 주변 한국 분들하고 이번에 은정 선생님도 9월에 가서 만나 뵈러 간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만나, 이번 또 7월인가도 한번 만나러 갔더라고요. 갈 때마다 저한테 목사님 안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그래서 미국이 무슨 옆집이에요. 그냥 훅 갔다 오게. 그런데 그 김정희 사모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이 차원이 다른 얘기인데요. 그분이 계신 그 지금 그 친누님 집에 지하에 거주하고 계시거든요. 거기 가서 그 공간 자체가 완전 임재가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른데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개인적으로 들은 얘기인데 그분이 이렇게 외부 사역을 나갔다가 들어와서 자기 집에 딱 들어가면 그때 이제 예수님이 반갑게 맞이한대요. 수고했지? 라고 그러면 그러면 손을 딱 벌리면 예수님이 옷부터 시작해서 싹 이렇게 잘 털어주고 청소해주면서 이렇게 안아주면서 이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를 나갔다 들어오면 항상 그렇게 주님과 새롭게 외부에서 먼지부터 시작해서 무더운 것들 이런 것들 다 털어내면서 그렇게 하고 이제 새로워진 상태에서 그 안에 거하고 진짜 주님 안에 이렇게 늘상 거하시는 것이래요. 저 얘기 했나요? 안 했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꼬시는 거죠. 이제 가지 않으시래요. 그래서 거기에 신부님이 안 계셔도 그 공간 안에 그분이 안 짓고 그분이 있던 곳에만 있어도 다르다는 거예요. 아, 주여, 이건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어쩌다가 하나님의 임재와 어쩌다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늘 항상 주님과 함께 이렇게 늘 사시는 분의 차원이 좀 다르긴 하죠. 그래갖고 그런 것 때문에 주님은 진짜 우리 보고 뭐 이렇게 은둔하라고 뭐 금식하라고 그러면 신부님은 신부님이니까 그게 쉽죠. 우리는 직장 다니고 뭐 하면서 이게 쉬워요. 그러면 꼭 그러세요. 내가 아는 친구가 뉴욕에서 의사인데 나보다 더 잘한다고. 일상생활하고 나보다 잘 잘한다고. 깨갱이죠, 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이게, 시간이 맞느냐, 시간이 적느냐, 그 문제는 아니에요. 진짜 그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져. 그래서 주님, 내 육체의 생각은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그 마음, 그 생각으로 확 있지만 그거를 그리스도의 육체, 예수의 죽음으로 짊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 내가 죽겠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 내가 목을 자르겠습니다. 이게 나온 거죠. 혹시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주님, 내가 죽겠습니다.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살려달라는 기도 말고, 주님, 내가 죽기 싫지만 내가 이 일에, 이 사건과 이 일과 관련해서 주님, 내가 내 생각과 내가 나름대로 상처받고 어쩌고저쩌고 했던 그거를 지금 내가 죽겠습니다. 죽은 자가 무슨 상처겠습니까? 죽겠습니다. 지금 잘 안 죽어지네요. 잘 죽여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마을이 항상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것. 사실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인 거죠. 오늘도 계시록 읽었는데 어린 양의 피와 나를 따르는 자들, 이 단어가 마음속에 확 오더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어떤 자일까요? 그렇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까지 마다하지 않고 가는 자들. 그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주님이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을, 아버지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죠. 제가 전에는 이 본문을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다시 이렇게 본문을 보면서, 아, 이 핵심의 포커스는 영광이에요. 영광. 근데 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을까요? 아, 예수님 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도대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느낌과 예수님 지금 십자가를 지시면서 지기 직전에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과 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는 대부분 언제죠? 네, 뭔가 기도했는데 응답됐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럴 때잖아요. 응답이 안 되면 영광을 아직 안 돌리고 있고 주님, 내가 영광 돌리려고 하니까 빨리 응답해 주세요. 약간 이런 마음이잖아요. 사실 영광 돌린다라는 게 주님이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라는. 그런데 말씀을 알면 알수록 아, 영광이 또 창세에서 계시록까지 확 깨지죠. 하나님 이 땅을 만드셨을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늘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의 복제품으로 이 땅을 만드신 거죠. 이 땅을 그냥 해, 달, 별, 땅, 흙 창조하시고 동물 창조, 이게 아니라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 얘기는 뭐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저는 이 해 뜨고 해 지는 거 보는 게 정말 어딜 가더라도 제가 그 타이밍이 되면, 기회만 되면 이제 가는데 기회가 많지 않아서 그렇지. 아, 얘기 왜 시작했지? 영광인데 연결고리를 놓쳤어요. 나중에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그렇죠. 그거 얘기를 했죠. 자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같아요. 해 뜨고 해지는 걸 보면 그 이게 막 변하는 천은 여태까지 한 번도 똑같은 걸 본 적이 없어요. 똑같은 건 해지는 게 안 보일 때, 구름으로 꽉 쳤을 때 안 보이는 건 똑같아요. 근데 해 질 때 이렇게 해가 떠 있는 상태로 지는 거 보면 거의 같지가 않아요. 그때마다 볼 때마다 상황이 다르고요. 볼 때마다 그림이 달라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이렇게 만물을 변화시키는 것 같아요.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갈망이 있는 거죠.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이 떠나가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있는 피조물은 어떤 면에서 간접적이지만 하나님의 실제로 하나님의 현현, 영광으로 나타나는 게 있죠. 성경은 다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부터. 그게 이제 가장 강력했던 것이 시내산이죠. 시내산. 그리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것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한 거죠. 여기다라고 했어요. 거기에다가 세겜에다가 제단을 세운 거죠.
자, 모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경우 봅시다. 출애굽기 40장 34, 35 시작. 구름이 회막을 덮이고 여러분, 성막이 중요했을까요? 영광이 중요했을까요? 그렇죠? 그렇겠죠? 성전이 중요할까요? 영광이 중요할까요? 교회 당이 중요할까요? 영광이 중요할까요? 이제 좀 그런 거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지 않아요? 아,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며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완전히 충만해졌어요. 성막이 탁월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이 하나님의 영, 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조차도 마음대로 내가 내 목적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그래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홈리와 비드하스죠. 사무엘상 4장 홈리와 비드하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전쟁이 일어났어요. 졌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법궤를 가지고 가요. 법궤는 뭐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궤를 뺏겨요. 법궤를 뺏겨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빼앗긴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긴 거죠.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언제 빼앗기죠? 말씀을 받을 때. 네 가지 밭에 비유해 보면 길가밭에 부러졌을 때, 길가밭이요. 그 말씀을 보시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는다. 마음이 굳어져서 안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왜 안 들어가요?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말씀해 줬는데 그게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생각의 통로를 통해 들어와야 되는데 생각이 빼앗기고 이 통로가 문이 완전히 닫혀 있고 하늘을 향해 닫혀 있고 그러니까 사탄이 그 말씀을 빼가요. 그러니까 사탄은 지금 사탄의 가장 강력한 적은 뭐예요? 사단의 가장 강력한 적. 그렇죠?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누가 말씀을 그의 마음에 담아올까? 이게 경고등인 거예요. 경고등. 약간 이게 갑자기 공상이 드는데요. 여러분이 교회 가고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 사탄은 비상! 비상! 쟤네들 또 말씀 받아오면 난리다! 그래서 그 마음에 받아오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그냥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고 체계를 바꿔놓고 우리의 마음을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막 확 잡아놓고 이래가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엉뚱한데요. 아니면 속여요. 깨달았다라고 했는데 자기 중심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말씀을 말씀으로 천국 복음으로 천국 가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 킹덤의 이 통치의 개념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엉뚱하게 받아들여서 나 말씀 믿어 라고 착각하게 만든. 결국 이스라엘의 범죄의 핵심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죠. 지난번에 하나님의 현현 했을 때 그 에스겔서에 다루었던 본문이요. 9장 3절, 10장 18절이요. 시작. 그룹이 멀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그룹이 지금 처음엔 어디에 머물렀어요? 성전 문지방에 머물렀고. 원래는 어디 있어야 돼요? 지성소요. 그쵸?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요. 근데 그룹은 천사잖아요. 그룹 천사.
하나님 1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물어서. 근데 그 그룹들이 어떻게 돼요? 떠나가는 거죠. 그 영광을 이렇게 짊어지고,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가지고 떠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영광이 떠나가요. 왜요?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거죠. 우리는 이걸 보고 자꾸 아이고 이스라엘 쟤네들 진짜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어땠어요? 하나님의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3절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썩어질 사랑, 새와 짐승과 기어다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이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안에 주시고 우리 안에 그것을 받게 하셨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썩어질 것과 바꿨어요. 누가 그랬어요? 내가 그랬다. 이스라엘 보고. 제가 요즘에 막 토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보면서 약간 이제 이스라엘 알다 보면 약간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토라를 잘 알았던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죠? 아, 타락하고, 범죄하고, 그래서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 멸망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약간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12살까지 모세오경을 다 외우고 그러면서 줄줄줄 하며 하루에 세 번 기도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 성전에 바알의 우상을 갖다 놓고 산당을 만들고 솔로몬 왕까지도 이거 뭐지? 이거 뭘까요? 방법이 중요한 거 아니죠. 방법이요. 그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딱 잡고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떠난 거죠. 마음은 떠나지만 여전히 종교적 행위는 해요. 절기도 지켜요. 절기도 지켜 그 절기 되면 또 제물도 드리고 송아지도 잡고 소도 잡고 그리고 이 토라의 말씀이 위대하다라고 막 얘기하고 춤추고 그러는데 그거 딱 끝나면 예, 또 자기 마음대로 살고 마음이 떠나니까 이게 다 종교 행위로 끝난 거죠. 이스라엘,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렇게 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나라가 멸망되고 흩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성도들만 백성들만 그랬겠냐는 거죠. 우리는 안 그래요. 안 그랬다 그러면 교회 다녔던 사람들 다 지금 교회 다니기만 하는 사람들 다 제대로 살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막 이렇게 일어나야 되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더하고 하여튼 요즘에 아이고 하여튼 막 대놓고 막 목사님 비판하고 교회 비판하는 사람들 보면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 이래서 되게 많아요.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이래가면서 상처 때문에 떠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왜 떠나요? 죄와 관련된. 이게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이스라엘과 오늘날 우리랑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똑같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임하시지만 이제 우리 안에서도 그거를 점차 확장시켜 나가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되어지는 성장하는 그 속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떤 면에서 우리 모든 기도에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자,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여러분, 그 아들의 가장 큰 삶의 목적, 모든 것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높이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여러분이 조금 이제 감이 오시죠?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아버지의 그 이름을 높이며 그 영광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천국 간다는 그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완전한 곳인 거예요.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그 모습이 어떤 거죠? 영광스러운 모습인 거죠. 영광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이요.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 아멘.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적은 무리여. 여러분, 아버지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사람들. 왜? 내가 성전이면, 아까 성전에서 에스겔 보니까 영광이 떠나가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근데 그 영광이 다시 어디서 회복돼요? 성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게 뭐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만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돼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그 믿음의 자녀들이 온전하게 나오는 거죠.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좀 풀어지면서 어떤 목사님이, 그분이 매일같이 페이스북에 오늘의 사역 이래갖고 올려요. 근데 어젠가 오늘인가 봤더니 제가 잘 아는 안산에 있는 목사님인데 조만간 찾아갈라 그래요. 이제 오늘은 아주 진짜 안산 와서도 산기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저기 순복음 저기 교단이거든요. 권능이 임하면 된대요. 권능이 임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권능이 임하면 주님, 그래서 그 권능이 임하면. 지금 중앙동으로 이사 갔는데 중앙동은 매일 전도 나가요. 근데 이제 전도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 뭐 하냐면 이제 뭐 초콜릿 나눠주기 하고 초콜릿 나눠주기 하다 보니까 금방 떨어지더래요, 초콜릿이. 전도지 나눠주면 안 받는데 초콜릿을 나눠주니까 금방 받아가고 초콜릿이 금방 떨어지더래요. 그 전략을 바꿔갖고 이젠 안 되겠다. 이분이 이제 그 고민스러운 그 고민을 올렸어요. 진짜 죽은 자가 살아나야 사람들이 오겠구나.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을 구해야 되겠다. 이래갖고. 이게 어떤 부분에 미스가 있는지 아시겠죠? 그럼 그 권능은 뭐죠? 권능의 은사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의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죠. 나에게 권능의 은사가 임해서 그 권능이 죽은 자를 살려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서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 와야 된다. 이게 아니고 내가 갖고 있던 내 생각을 죽여야 된다. 이게 참 아이러니인 거예요. 제가 만나본 순복음 계통의 목사님들은 모든 목사의 표준은 데이비드 조 목사님인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의 표준이에요.
나도 저렇게 되길 원하고, 저 권능, 저 영광. 그래서 제가 간증을 어렸을 때 한번 들은 적이 있잖아요. 그분이 교회 짓다가도 거의 죽다 살아나고, 그빚 때문에 도망 다니고. 옛날에 그 대저동부터 시작하면서, 대저동 있다가, 서대문 왔다가, 여의도 갔다가, 제가 대저동 바로 옆에 살았거든요. 가련동에 살았기 때문에, 대저동, 제가 놀던 동네이거든요. 그리고 서대문은 제가 학원 다니던 아주 대표적인 저이고. 근데 그 고난과 또 결핵 걸렸다가 또 피토하고 거의 죽다가 살아나고, 뭐 이랬던, 죄송한 얘기인데, 비판하는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데이비드 조처럼 되고 싶다 하시는 분이 그말 속에 나도 그런 결핵과 죽을 고비와 이런 것도 나에게 되고 싶다라고 얘기한 사람 못 만나봤고, 그 과정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는 그 다음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오려면 뭐가 와야 돼요? 그렇죠. 내가 죽어야 되는 그 과정이 와야 돼요. 이거 없이 이게 올수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반대로 뭐가 돼요? 나는 죽어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내가 펄펄 살, 나의 육신의 욕망이 펄펄 살아가지고 이렇게 되면 곤란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적은 나라, 10명, 12명, 이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같이 퍼져간 거죠. 지금 이 세상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사모할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 영광이 더 온전해지도록 기도하는 건 우리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또 실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시편 8편 1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요. 아멘.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다윗이 주님을 찬양하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앞부분에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핵심은 영광, 오늘의 주제는 영광이잖아요.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이렇게 좀 고백하고 찬양하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이 한국 땅에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에 영광스럽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게 속상하기 시작해야 돼. 이게 마음으로 받아서 속상해야지. 아니, 지금 보니까 이게 아군끼리 막 싸우고 있는 거야. 기독교인들끼리 기독교를 욕하고. 그러면서 더하는 거야. 아, 저는 이게 정말 한번 싸워보고 싶은 부분이에요. 제가 그 심정을 알긴 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기독교 포털 사이트는 뉴스앤조예요. 오마이뉴스도 많이 보지만 그다 기독교 측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기독교를 대표하는 인터넷 뉴스라고 생각해요. 거기가 막그막 정의감으로, 근데 거기서 다 터트리거든요. 제가 이 일과 관련돼서 참 많은 일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방법으로는 새로워질 수 없어요. 기자들이 정말 무슨 사명 갖고 터트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방법 아니에요. 그거 젊은 기독교인들이 그거 보면서 막 정의감에 타올라갔고 지금 막그 분위기로 확 잡혀 있거든요. 몰라요. 진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하나님의 방법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그리고 그걸 터뜨려요. 아,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정말 우리가 이것에 마음을 함께 하면서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하는가.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그 마음이 타오르는 주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님이 오실 때, 오시고 나서 이렇게 될 거예요, 완전히. 그랬겠죠? 근데 이거에 대한 그 사모하는 마음. 그게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돼요. 제가 이제 영광을 찬양하고 싶었던 게 이 말씀 때문인 거예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봐요. 온 땅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앞에 주님을 찬양하며, 막 찬양이 안 되는데 억지로 끄집어서 찬양해라. 그 영광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그냥 찬양이 탄식이 나오고 찬양이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며,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서 모든 사람들이 그 영광 앞에, 와, 하나님은 진짜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 끝이 없이다. 그냥 그 고백을 그냥 모든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목자인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목적이 사라져 있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한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이 땅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려고요. 날 구원하려고 만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그 충만이 이 땅 가운데 가득 차게 하려고요. 하늘에만 가득 차는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그 하늘에 가득 찬 영광으로 이 땅 가운데서도 가득 차게 하려고요. 그걸 보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걸 보고 지금은 막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고 멸망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예언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하셨던 그 기도. 이 영광을 향한 그 마음이 워낙 크니까 주님 이때를 면하여 주십시오. 이런 말이 나오다가도 이 영광으로 확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습니다. 오히려 확 바뀌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는 나를 찬송하게 하라. 아멘. 그냥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서 그냥 올려드리는 그 진짜로요. 우리가 주기도문에 기도하는 것처럼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고 실제이고 우리 기도의 가장 실제인 거죠. 여러분, 자꾸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해 말씀 몇 번 드렸는데 개인 기도하지 마십시오. 나의 제목을 갖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랬더니 이제 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는데, 이제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뭔지 알기 시작하면 본인 기도하십시오. 무슨 얘기죠?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차원의 기도를 하시라고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십시오. 높아지려고 가만히 보니까 높아지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죽는 거야. 이게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내 일, 이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려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맨 엉뚱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진짜 잡동사니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딱 잡히면서 그 영광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는 주님,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십시오.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습니다. 가는 거죠. 어제 대전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뭐 불쑥 전화해갖고 이만이만해서 만나길 원하다 했더니 안면이 있으니까 목사님 오세요 그래갖고 대전을 갔어요. 와, 그리고 막 얘기하다 보니까 한 시에 만나서 이제 1시 반부터 얘기하기 시작했는데 얘기하면서 목사님 제가 4시에 약속이 있어갖고 3시 50분까지 만날 수 있다고. 그러니까 1시 반이니까 2시 반, 3시 반. 2시간 반 정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서론 안 끝났는데 3시 50분이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 제가 약속 시간을 좀 늦출게요. 그래갖고 늦춰서. 그래서 제가 또 막 10분 만에, 5분 만에 더 얘기하는데. 어쨌든 얘기를 다 못했죠. 그냥 뭐 제목만 톡톡 얘기하고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대전을 트랜스포머를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그냥 책하고 딱 다 던져주고 그리고 이제 왔어요. 오는데 약간 마음에 아까 그 매판원된 마음과 함께 뭐가 올라오냐면 시간 계산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려가는데 2시간 올라가는데 2시간 왔다 갔다 4시간에 또 시간이 안 돼갖고 KTX 타고 왔는데 왔다 갔다 교통비에 주차비 10,000원에 이게 시간을 해보니까 왔다 갔다 그 2시간 반 얘기하려고 한 6시간 아니고 하루를 다 쓴 거죠. 그런데도 마음이 다 얘기 못했다라는 생각이 계속 마음에 들면서 아유 몰라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난 순정했어 이제. 처음에는 막 거기도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갔는데 올라오면서는 아 나 몰라 난 숙제 끝났어 이런 마음으로 그냥 올라왔어요.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에 우리 진짜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고요. 그게 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그것이 목적이고 그것이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여기에 응답하셨어요. 주님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이에 하늘에 소리가 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열린 하늘, 오픈 헤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9절을 보면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가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가도 하니 예수께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내가 영광을 받았다. 그리고 또 다시 영화롭게 한다. 이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다른 무리들은 뭐라 그랬어요? 천둥이 울렸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천사가 뭔가를 얘기했다 이렇게 천둥 뭔가 소리가 났어요. 천둥 치는 천둥이 그냥 땡 쳤겠어요. 진짜 무섭게 우르렁 빵빵빵하게 어마어마하게 신 거죠. 소리가 뭔가 그런데 그 위험 앞에서 천둥이 쳤다고 얘기했고 어떤 사람은 천사가 얘기했고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 예수님 이미 그것에 마음에 응답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과 주변의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지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가요. 그럼 이 세상 뒤집어져야 되잖아요. 뒤집어졌어요? 안 뒤집었어요? 안 뒤집어졌죠. 뭘까요? 왜 그럴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임금이 바뀐 거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아직 여전히 이 세상 신이 이 세상에 그들의 임금은
마귀고 사탄인 거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께서 땅에서 들리면 이게 십자가의 들림이죠. 천국에 올라가는 승천하는 들림 이렇게도 해석한 사람이 있지만 십자가에 들림 받을 때 오히려 내가 사람들 이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이끄시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신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그 다음에 있는 말씀들.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것은 이제 천국의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설명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한국에 지금 많은 위험이 있는데, 오늘 제가 새벽에 잠깐 얘기했지만, 어제 북한이 또 미사일 쏘고, 이제는 일본을 넘어갔어요. 진짜 일본은 비상나고, 저기 그 우리나라 KTX 가기, 센케이? 일본 고속열차 있잖아요. 그게 섰어요. 그리고 비상, 저기 대피하고. 온 나라가 난리를 쳤는데 우리는, 아, 이렇게 됐어요. 우리 자꾸 진짜, 그냥, 물론 그동안 워낙 이런 걸 가지고, 워낙 이상한 정권에서 이상하게 막 얘기하고, 이용하고, 그런 것도 많아서 그런 건 하지만, 그런 걸 넘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원하신 뭔지를 들어야죠. 이제는 하나님이 한국을 향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 문을 열고 말씀한 그 소리를 들어야죠. 그 소리는 뭐죠? 하나님은 지금 남한과 북한을 한 나라로 보고 통일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정치적 상황이 어떠냐, 세계적 상황이 어떠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어떠한 말씀을 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는 그 말씀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가지고, 근데 그 말씀이 지금 이 땅에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질 지어다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는 거예요. 이사야 6장 3절 볼까요? 시작. 서로 불러 이르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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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게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고백하는 거죠. 그게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돼요. 이 땅에 온 땅에 충만하게 다시 회복돼요. 이게 주님께서 그리시는 마지막 완성의 프로젝트, 계획이에요. 지금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더 고난의 시대들이 있겠지만 잠깐 42개월일 것이고 1260일일 것이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계속 삼은 그 일 앞에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나온다고요.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고린도서 3장 18절이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게 해요. 예수님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요.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러.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요. 정말 이 말씀 준비하다가 안 되겠다.
주의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금식할까? 막 이 생각에 막 주의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한번 해볼까? 목숨을 걸고 한번 해봐야 되나? 막 이 생각에 우리는 세상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해결되면 하나님 내가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이런 조건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반대죠.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회복돼야 되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죠.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지금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다시 회복해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말씀 기도와 관련돼서 요즘 하도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목사님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간증이 있으신 분과 없으신 분의 차이더라고요. 말씀을 10장씩 읽으면 사람이 바뀝니다. 반응이 딱 두 가지예요. 10장을 어떻게 읽어요? 이거랑 진짜 바뀔까요? 이거랑. 말씀이 사람을 바꿀 것에 대해, 바뀔 것에 대해서 믿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참 아이러니예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고, 이거 다 알고 있고 믿고 있는데, 이 말씀이 내 마음을 바꿀 거라고 잘 안 믿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다른 걸 가까이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말씀 가운데 임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사고의 패턴 자체가, 패러다임 자체가 말씀으로 바뀌어서 말씀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바뀌어서요.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고 예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뇌의 구조와 예수님의 뇌의 구조가 같아야 되는 거죠. 뇌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같아야 되는 거죠. 이건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죠. 정말 예수님의 짧은 기도이지만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럼 이건 진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거죠. 유대인들도 지금 그 영광을 사모하는 거죠. 우리도 그 영광을 사모하고요.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고요. 이 영광의 실제를 맛보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일 앞에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믿음으로 순전함으로 나아가게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의 그 마음이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영광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했던 그것이 내 안에 동일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하옵소서. 어제 아침에 전화가 한 통 왔어요. 대학 친구 목사인데 대학 동기예요. 참 기인으로 소문나 있는데 한국에 있다가 중국을 갔어요. 나가 지난 몇 번 만났어요. 한국 왔을 때 이번에도 왔는데 안 들어갔대요. 한 달 전에 왔는데 아버지 장례 때문에 왔는데 장례를 다 하고 안 들어갔대요. 왜? 그래?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어가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아, 요즘에 중국의 위험이 어때? 그게 아니고 한국 교회가 너무 심각해서 한국 교회를 깨우라고. 그래서 지금 안 들어가고 내가 중국을 위해서 할 일이 아니고 지금 한국에서 해야 될 일이구나 이러고 안 들어가고 한국에 지금 가는 그러니까 어디든지 요청하면 가서 말씀 전하고 기도의 불을 다시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한번 만나자 해서 내일 만나기로 했는데 선생님 몇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포항에 제 포항에서 제일 큰 무슨 교회인지 모르겠는데 포항에 어떤 교회에서 거기 막 기도하고 싶은 성도가 있었는데 이게 교회가 안 되니까 몇몇 성도가 나왔어요. 10명도 안 된대요. 사실 교회가 이 성도가 많으니까 몇명 나가도 표도 안 나죠. 그 사람들이 와달라 해서 가서 기도했는데 막 불이 임해갖고 이 사람들이 막 지금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기도할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하라 그랬더니 교회가 문이 다 닫혀 있다는 거예요. 새벽에 하라 했더니 새벽에 크게 기도하면 또 조용히 하라 그러고 기도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나보고 포항에 좀 기도할 때 안, 기도원 가서 하려고 했더니 또맨 집회 참여하라 그래갖고 기도원 가서도 기도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나보고 포항에 기도하는 데 아는 좀 있냐고 있으면 알려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좀 나긴 하던데 나중에 보스 얘기하자 그러는. 하고 지금 이제 정말 이건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가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면 진짜 막 이게 일어나는데 중국 가서 맨날 한게 기도밖에 없어요. 진짜 아주 특이하게 지난번 그 신정렬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딩동 박사장 박 과장 박부장 그분 비슷해요 분위기가 얘는 후원도 받지 않고 그냥 혼자 다니고 아주 애가 독특한 기인이에요 기인. 진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물론 이제 기도하는 사람도 있긴 해요. 저보고 이제, 야, 내가 한국 와서 말이 통하는 사람이 현재로 너밖에 없어. 대화가 이게 주고받고 되는 게 너밖에 없어. 그러니까 만나서 얘기 좀 하자. 그래서, 그래, 말하는. 이게 진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게 교회에 무슨 교인이 많아져서 그렇게 영광이 회복된 게 이거겠냐고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상황이 이렇다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 땅에 이루십니다. 지금의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더 아닌 것 같고 앞으로 더 아닐 것 같지만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가 막힌 마치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널 것에 대해서 아무도 모세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으로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에 먹이고 입힌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또 이렇게 믿음으로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그 갈망과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이 마음과 이 실제를 이루어지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이 기도 할 만하죠. 할 만하죠.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 마음에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오리고 여기서부터 해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자 27절 28절 결론까지 이게 정말 짧은 두 절이지만 주님의 마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응답까지 결론까지 쫙 나와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이두절 말씀을 같이 한번 두번 읽고 말씀 의지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읽겠습니다. 시작.